5차 핵폭발 실험. 예, 김정은이는 지금 뭐 앞뒤도 없는 것 같고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까지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1차, 2차, 5차까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핵실험을 하고 핵폭발 실험을 하고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가 초비상사태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응한다고 정부에서 4대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참 국회에서도 이 분열이 됩니다. 하자, 하지 말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아주 참 사투를 벌리면서 못하게 유치를 4대 배치를 못하도록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불안합니다. 물론 이 4대 배치가 이 김정은의 무분별한 전쟁 도발 또 아니면 이 무기 개발 이런 데 대응하는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런 심각한 사태, 비상사태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그저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합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성도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어떤 기도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래야 된다고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 기도하라. 예. 기도는 해야 되는 거다. 예.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면 안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압니까? 하면 네, 기도를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필요한 걸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은 주춤주춤 멈춤멈춤 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사는데 바빴어. 너무 피곤했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바빠도 정말 보릿고개를 넘던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정말 가난과 정말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 정말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좀 잘 나가다가 IMF를 당할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파도 죽어가면서도 소망이 없어도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 성도는 기도하라.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기도하라지 않아도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기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골짝 저골짝에서
정말 주여 부르짖는 외치는 소리가 온 산을 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80년대 후반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1200만 성도라고 하는 엄청난 부흥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부흥도 얼마나 크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예, 잘 사는 10대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원들은 수양관으로 전락하거나 목사님들이 그저 와서 쉬는 공간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좀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잘 입을까? 어떻게 좀 좋은 집에 살까? 이렇게 질적으로 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그런 기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지 모릅니다. 오늘 육신적인 안정은, 우리 육의 삶의 편안함은 영적으로 굉장한 위험한 기회가 될 수, 영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근간에 원래 들어와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티, 예,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그런 사건들, IMF 사태도 겪었지만 그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잘 사는 서방 국가들까지 예, IMF 자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다 캐도릭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변질하면, 오늘 교회가 복음의 열정이 추락하면 나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하자원 하나 변변치 못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죠.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아차, 아 뜨거워 하는 순간은 늦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은 늦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 오늘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날이 가까워 왔다. 그럴수록 너희는 더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 성도가 잘되고 정말 성공하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 창을 열고 매일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포로의 형편 아닙니까? 굶주린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영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아니, 아버지와 자식이 대화하는 거, 예? 그거 어려운 겁니까? 그거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면 기도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뒤틀립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와 자녀 문제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뒤틀리고 꼬입니까? 이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때로는 이런 환경이나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왜 내게 하나님 힘들게 합니까?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셔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이 겹쳐집니까? 왜?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기도의 사건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답답한 일,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거 다 해결해 주시려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 기도하고 이렇게 해냈다, 내가 믿음으로 해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에도 간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예, 간증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은 꺼져가는 그 생명을 다시 불을 붙여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손에 쥐고 있다고 됩니까? 마음에 넣고 걱정한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됩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의 대표적인 성도들, 사람들을 많이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들 한나를 아시죠? 남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온갖 재물이 다 한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슬펐습니다. 그 슬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저 집에는 문제 없을 것 같은 그 가정 속을 들여다보면, 예,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나의 문제는, 한나의 슬픔의 문제는, 예, 성경에 그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예, 한나가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모든 범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 고백을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죽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는 대로 이 히스기야 왕은 병을 향하여 죽을 병인 줄 알면서도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전부 기도하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관한 간증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간증,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예,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 이 못된 인생입니다, 이 재판관이.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와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가만히 못된 재판관이 생각해 보니까 저 여자가 나를 너무 괴롭힐 것 같아. 귀찮아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줬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그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황금의 날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섯 분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다섯 분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그분에게 꼭 복음을 전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려면 내 말 주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부인은 학원을 하십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몇 명? 100명 전도 목표.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밖으로 발산시킬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 병 고치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로 이번 황금의 날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결론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기도의 자세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갑자기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볼까 싶지만은 내일 새벽부터 잘 어렵습니다. 아, 좀 되더라도 한 이틀 3일 하면은 그만 또 고삐가 풀립니다. 이건 연습이 돼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예, 그래 기도하라. 이건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지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자, 여기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라 그랬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제 습관화, 일상생활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화, 생활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만 있으면 불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면 아이고 주여, 그때서야 주여 하고 손바닥 치고 뭐 에? 땅을 파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거,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수요일만 아니고 금요일, 아니 새벽에도, 예,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오늘 황금의 날을 선포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황금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황금의 날을 주신 겁니다. 이제 다섯 분씩 이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버릇처럼 주여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면에는 내가 반드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뺑아리 눈물만큼 가는 이야기 있죠. 기도하라 그러면 뺑아리가 눈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뺑아리 눈물만큼 해놓고 막 그냥 급해가지고 또 일나서 그냥 보따리에서 갑니다. 악한 재판장인 줄 알았습니다. 이 과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저 못된 성품, 하나님도 모르는 저 고약한 사람, 내가 부르짖는다고 소리 지른다고 되겠느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낙심치 않고 들어줄 때까지 재판장을 괴롭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꺼져갑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몇 업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도 벌써 9월입니다. 예, 벌써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갈 시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편안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그런 대로 웃을 일 많았습니까? 뭐 있었겠죠.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 참 답답한 일, 예,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답답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라. 낙심치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번에 황금의 날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 그런 사건들과 문제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포기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부흥, 회복, 축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